이제 찬바람 나면 열리긴 열리는데, 장마 끝나고 찬바람 나면 열려. 아직은 요건 딱이 안 됐고. 호박이 저렇게 심는 일이 아니다. 심었던 걸 또 심으니까 잘 안 달리지. 이게 병한다. 에이, 그러게. 우이족 하나 정도 뺏기 못하겠네. 이것도 안 매운 고추지. 안 매운 고추. 요게 다음 장에 올려면은 와서 딸려면 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렇네. 어, 잘 연근다. 옥수수가 아주 잘 연글고 있습니다. 가지는 안 열렸고 그 시안에네. 이 종자가 안 좋아. 이게 저 대는 있는데 꽃이 이렇게 어떻게 꽃이 안 피어? 모종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이게 안 피어 이렇게 꽃이. 아, 시안에네. 시안에. 풀 안 보이도록 매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지. 하고요. 야, 이게 지난 장날 비었는데 5일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. 분추가. 아, 잘 자라. 아, 이건 풀이 아니고 나물입니다. 나물. 곤두레하고 오두빼기. 옥수수밭 속에 곤두레하고 오두빼기가 꽉 찼습니다. 콩쫑기가 일로 타고 올라왔네. 아, 이거 나중에 딸내면 문제다. 콩이 열렸습니다. 덩굴 콩이 열렸습니다. 상추 모종이를 보는 곳이고요. 이제 옮겨 심어갖고 늦게 상추 일러 먹으려고요.
아,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물소리로 좀 들으니까 시원합니다. 물가에 오니까 시원해요. 꽃이 안 피지? 그래갖고 뭐 이거 매디매디 원래 열리는 건데 이게 좀 공자가 불량인가 봐. 공자 불량. 아, 이거 옥수수를 콩 나올 때 비를 줬더니 봉야지 튼실한데? 이게 뽑나요, 그래서 밖에 그거 아우야. 야, 이게 아주 동굴이 아주 이게 사삼이라는 건데 동굴이 이게 계속 뻗어 올라와 갖고. 저게 옥수수를 막. 아, 이거 언제 또 한번 잘라줘야 되겠네. 고기 하나 있는데 호박이 작아. 그 정도는 따야 되겠지. 따야 돼. 여기 따. 따네. 그래도 그 호박 줄기는 조금 나졌네. 이거는 걸음길에 있어서 좀 크는데. 저 위에도 호박 줄기가 있네. 그거는 다 심었는데. 여기도 엄청 많이 심었지 심기는. 근데 뭐 여기 나왔던 거 내가 다 많이 심었는데 다 망가져서 그렇지. 자, 오늘의 야채 창고리. 여기 걸음이 잘 좋은데.